개발자는 이제 삽질이 거의 인생과도 같잖아요. 삽질을 하다 보면은 네. 이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소망하면 취업 소망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의 유닛 토크 지준이 진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토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토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분들을 모셔봤는데요. 바로 이 유니티를 사용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개발자, 디자이너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페리굿이라는 교육용 VR 시뮬레이터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유태욱입니다. 장애나 화재,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네. 직간접적으로 VR을 통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어스랩이라는 회사에서 모바일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하고 있는 4년차 정명지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지난달 말에 출시한 미러시티라는 모바일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금 출시를 한 상태고요. 화상통화라든가 음성통화 같은 게 가능하게 하는 외부 SDK를 사용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을 구현을 하는 담당을 했습니다. CSI 비전이라는 회사에서 유니티 프로그래머를 담당하고 있는 8개월 차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뭐 폭행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사건 사고들이 블랙박스나 CCTV로 촬영이 되는데 그 CCTV나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을 유니티로 가지고 와서 실제로 3D 재구성을 해서 뭐 이런 폭행 장면은 뭐 실제로 어디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뭐 영상 감정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지금은 멋진 일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까지 오시기에 좀 뭔가 힘든 일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의 취준기 여기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안 해주세요. 같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원래는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고 미대 입시를 준비했다가 실패를 하고 우연히 VR 관련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광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싶어서 그날 바로 아버지한테 서울 올라갈래요. 내가 뭐 해주면 되냐? 보증금이랑 월세를 좀 지원을 해달라. 그럼 넌 뭐 해줄래? 취직해서 갚겠습니다 하고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환갑이셨는데 용돈을 지어드렸죠. 지어드렸다고 표현한다면 요 정도 아닌가요? 요 정도. 아, 요 정도. 네, 요 정도. 요 정도. 네. 어, 근데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취업을 좀 이상하게 한 케이스인데 옛날에 오큘러스에서 초기에 나왔던 헨리라는 그 단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잘 만들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독일에서 석사 과정을 하던 도중에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던 중이었고 스터디 프로젝트의 장 한테 네. 가서 내가 VR에 흥미가 생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회사에서 뭐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면 메일을 좀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력서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네. 시간은 방학 때 언제 얼마나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설마 일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게 네.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고 정규직 오퍼를 받아가지고 독일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게 독특한 취업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전공이 다른 건데 운명처럼 자꾸 마이크에게 끌리나요? 그렇다면 도훈님께서는 또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게임을 개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를 일단 무작정 지원을 하고 등록금이 필요해서 인턴십을 해야 했는데 그래서 인턴십을 하다가 이제 정규직으로 돌아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이거 요거 있다고 들었어요. 요거. 그래서 아무래도 뭐 두 분 다 개발자시니까 아시겠지만 네. 뭐 개발자는 이제 삽질이 거의 인생과도 같잖아요. 삽질을 하다 보면은 네. 이게 돌멩인지 보석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삽질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어느 직종을 가나 조금 이렇게 계속해서 진짜 넘어져도 보고 삽질도 해봐야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 상경부터 우연 그리고 인연까지 그래서 제가 또 특별한 걸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들어보시겠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바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어머 이제는 말 안 해도 잘 따라오셔. 취준생들 보면요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정말 다양한 고민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저희가 좀 들어보고 좀 이렇게 상담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뒤늦게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갖게 된 26살 대학생입니다.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으면 배우면 되는 게 아닌가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저의 전공 때문입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는 뼛속까지 문과생이에요. 게다가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아 갑자기 프로그래밍을 배워 새롭게 시작하기가 너무 겁이 납니다. 개발 직군도 경쟁이 매우 치열할 텐데 전공자도 아닌 제가 이걸 시작해서 승산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입시를 위해서 전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전공이 재밌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처음으로 관심 가는 일을 찾은 것이라 쉽게 포기되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비전공자이신 명진님이 좀 잘 질문을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비슷하네요. 제가 이제 석사과정 할 때 스터디 프로젝트 진행했던 그분이 프로그래밍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정말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통용되는 사실인지는 좀 이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근데 그 의견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늦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그 컴퓨터과학과 전공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실무랑은 조금 관련이 없는데 이제 관련된 전공 지식을 채워넣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요새는 그 국비 지원 학원이라던가 부트캠프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짜 어린 나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직을 고민 중인 27세 사회 초년생입니다. 게임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6개월가량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업무 분담 문제로 이직을 고려 중입니다. 조직 생활을 하는 중 업무 분담의 문제는 적당히 있겠지만 애초에 저의 롤과 다른 업무를 전담하게 되어서 고민 끝에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동종 업계로의 이직을 고려 중인데 어떤 스펙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가령 게임 엔진이나 3D 제작 프로그램들 중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더불어 어디로 이직을 하든지 비슷한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역시 고민인데요. 초보 직등을 위한 팁도 부탁드립니다. 디자이너 분의 사연이니까 네. 제가 아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임 엔진을 공부 안 하고 3D 제작 툴을 더 공부하고 싶다. 이거는 장작을 패라고 도끼를 줬는데 도끼 날을 갈고 있지 않고 손잡이를 예쁘게 꾸미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장식품으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실제 나무를 팰 수는 없어요. 이런 도끼는 이제 보통의 나무꾼이라면 사지 않거든요. 실질적인 가치가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게임 엔진을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왜 최적화라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내가 3D로 모델링을 할 때 유니티에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제작을 하게 되면 퀄리티 올리기도 더 쉽거든요. 그리고 네. 면접관 분들이나 그런 대표님 분들도 게임 엔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게임 엔진을 먼저 공부하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게임 엔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유니티로 공부하셔야죠. 왜냐하면 유니티가 정말 다가가기 쉬운 툴이기 때문에 먼저 유니티로 그 구조를 이해해보시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자, 그럼 제가 마지막 사연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늦가기 취준생입니다. 한국에서 개발 일을 하다가 최근에 해외 취업을 고민 중에 있어요. 아직은 생각만 하고 있는 중이라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고민이 되는 점은 나라를 선택하는 일이더라고요. 어떤 직군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나라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잖아요. 미주 쪽과 유럽 쪽을 나눠서 고민 중에 있는데 유럽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가능할까 싶어요. 관련해서 사소한 정보라도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가고 싶은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게 제일 좋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링크드인 같은 걸로 그냥 아무나 모르는 사람한테 막 메시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메일 귀찮았던 사람은 대답을 안 할 거고 나 이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어 라고 하면은 선뜻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그런 도움을 좀 받고 아까 말씀해 주신 언어 문제 같은 것도 네. 마케팅 이러면 영어를 이만큼 잘해야겠지만 개발은 한 요 정도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네가 한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한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만 이제 하면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만 해도 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글로벌한 네. 게임 회사들은 웬만하면 다 영어만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떻게 좀 해외 취업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미국 가고 싶어요. 미국. 네. 광주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미국으로. 네. 도우님은 어떻게? 아직은
미필이라서. 삽질을 정해야겠네요. 진짜 삽질, 진짜 삽질을 하고. 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 분과 열흘 패널 토크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세 분 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영상을 보고요 많은 취준생 분들이 응원도 받고 에너지도 받고 또 새해에는 또 좋은 합격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자, 그럼 안녕.